이스라엘 민족들이 모세를 통해서 또한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에 들어갔어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을 이루셨습니다. 그 약속이 완성된 그 시간이죠. 여호수아는 죽고 이스라엘 역사를 볼 것 같으면 그 다음에 그 왕이 나타나기 전까지 그 중간에 사건들을 우리가 이제 보는데, 전에도 이야기했지만은 그때는 왕이 없기 때문에 사람들이 자기의 생각대로 행했다고 사사기에서 맨 마지막 장 마지막 절 우리가 잠시 생각했는데요. 어떤 그와 연관시켜서 우리가 6장 1절을 볼 것 같으면은 이스라엘 자손이 또 영어로 말하면 again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했다 그랬어요. 전에도 행하고 그 전에도 행하고 또 이번에 또 악을 행했다 그랬어요. 그 사사기의 그 사이클, 사사기의 그 주기가 있죠. 힘들면 하나님 구해주세요. 하나님께서 사사를 보내요. 구해줘요. 그러면은 아 이제 됐다. 그러고 나서 사람들이 자기 생각대로 하고 자기 중심대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을 멀리하는 거죠. 그 하나님께서 이것도 안 되겠는데, 하나님께서 주위에 나라를 붙이든지 어려움을 주세요.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들이 어려움을 또 당하게 합니다. 이건 외부적인 어려움이에요. 내적인 것뿐만이 아니라 현실적인 어려움이에요. 물질적인 어려움이에요. 정치적인, 경제적인 어려움이에요. 먹을 것도 없어요. 도망가야 돼요. 극한 상황이 보면 하나님 또 도와주세요. 울부짖었다 그랬어. 그 하나님께서 사사를 보내요. 이런 주기가 계속되는 것이 사사기죠. 오늘 그 사사들 중에서 기도원의 이제 스토리가 있는데, 기도원의 스토리 중에서 우리가 좀 생각하고자 하는 것 13절 한번 봅시다. 기도원이 그에게 대답하되, 기도원과 하나님의 여호와의 사자가 서로 이야기하는 대화 중에 나오죠.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미쳤나이까? 우리 이 말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셨죠? 기도원이 그에게 대답하여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납니까? 어찌하여 이 나쁜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납니까? 어찌하여 주위에 민족들이 더 커져가지고 우리를 침범하고 우리가 힘들고 산으로 도망가고 이렇게 힘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은, 혹시 오늘날 우리 크리스천들이 이야기하는 거 들어보셨죠? 아니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잘 섬기고 이러는데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이 당합니까? 좀 비슷하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크게 볼 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들이 잘하는데 하나님을 잘 봉사하고 하나님을 잘 봉양하고 하나님을 잘 경외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데 하나님께서 이러십니까? 다시 앞으로 돌아가서 1절 볼 것 같으면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였다. 악을 행하였기 때문에 그대 기도는 악을 행하는 사람 중에 있고 그 중에 한 사람일 수 있고 그 악 속에 빠져 있어요. 그 악 속에 빠져서 여호와를 생각하는 거예요. 악 속에 빠져서 자기 민족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 악 속에 빠져서 여호와와 자기 민족의 그 관계를 생각하는 거예요. 아, 우리는 이방 민족하고 틀리잖아.
We are chosen people. 우리는 선택된 민족이잖아. 근데 왜 우리가 이런 게 일어나? 선택된 민족들은 다른 민족보다 잘 돼야 되고 잘 살아야 되고 힘있게 살아야 되고 항상 지배해야 되고 이런데 왜 우리가 지배를 받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저는 이걸 이렇게 생각하고 싶어요.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크리스천들을 버리지 않았기 때문에 크리스천 삶 속에 어려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개적인 어려움들은 다 모르죠. 종교도 틀리고 형편도 틀리고 상황도 틀리지만 사람들은 자기네 원천적인 하나님 앞에 자세 이런 건 점검하기보다는 피상적으로 나타나는 데 대해서 왜 기도하는데 병이 안 났지? 기도하면 병이 다 나야 되는 거야? 왜 나는 크리스천인데 장사가 잘 안 되지? 크리스천 장사하면 다 나야 되나요? 왜 우리 애들은 저 집사님 집은 뭐 하버드도 가고 이런데 우리 애들은 왜 다 떨어졌지? 억셉트 안 됐지? 예수 믿는 사람 다 하버드에 가야 돼요? 예. 그러면 하버드가 그렇게 타락되진 않았겠지. 하나님의 뜻은 모르지만은 하나님의 분명한 것은 우리 인간들은 자신의 죄, 자신의 하나님과의 관계 어떤 그 점검보다는 예,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했는데 왜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은 나에게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왜 우리는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기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선택하셨어요. 그리고 계획이 있어요. 예. 하나님의 목적이 있어요.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경배 받으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민족들을 가나안 땅에 약속의 땅에 들게 하셨어요?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그 rest 그 땅에서 휴식을 주기 위해서 그 땅에 평화를 주기 위해서 오늘 평화라는 말이 오늘 이 사사기 6장에 나오긴 나오잖아요. 참 평화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서 경배를 받으시기 위해서 그들에게 할 일은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고 경배하고 그 하나님께서 휴식도 주시고 평강도 주시고 축복도 주시고 예, 기쁨도 주시고 다 주시는 거죠. 근데 문제는 그들이 편해지니까 다른 민족들의 문화를 따라가고 자기들이 좋은 대로 행하고 자기들이 첫째고 하나님은 둘째고 하나님 내가 좋은 일에 하나님 좀 따라와서 도와주세요. 예. 내 목적이 있습니다. 기도 열심히 합니다. 하나님께서 믿습니다. 이루어주세요. 예. 우리 한번 생각해 볼 게 많아요. 하나님께 믿고 열심히 하는 믿음의 기도가 왜 잘못됐습니까? 뭐 성경에도 너희는 이제는 구하라. 모든 건 너에게 허락하겠다고 약속도 하셨어요. 그래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게 우리가 믿음이라고 생각하는 것도 나의 중심의 믿음인가? 하나님의 중심의 믿음인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믿음인가? 하나님의 영광도 중요하지만 내가 희생하면 안 돼. 내가 잘못하면 안 돼. 내가 고생하면 안 돼. 나는 고생하지 않고 하나님 영광 돌려야 돼. 이거예요? 나는 희생하더라도 나는 고생하더라도 나는 힘들어도 하나님 영광을 돌리면 돼. 이 크리스천의 자세가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은 이런 마음이 없었을까요? 겟세마네 동생. 주여 이 잔 Too hard for me. 너무 힘들어요. 그러나 이게 중요하죠. But 나의 뜻대로 마시고 주님의 뜻대로 하세요. 나는 죽어도 나는 희생해도 나 힘들어도
하나님의 영광을 돌려줘요. 이게 기독교의 기본이잖아요. 나의 점검은 어디 갔어요? 다 다른 사람은 점검을 많이 하지. 잘은 정치를 점검하고 저 사람은 다른 사람 점검 많이 하지만 그게 누구냐? 바로 나예요. 오늘 말씀을 보면서 다른 사람 점검은 많이 하지만 그래서 다른 사람 잘못된 신학, 다른 사람이 설교하는데 잘못된 그 교리 다 끌어낼 수 있지만 유명한 사람들도 따져보면 잘못된 거 많잖아요. 유명하다 다 완전한가. 나의 점검 어딘가. 나의 점검. 내가 전하는 말씀에 대한 점검은 어디인가. 나의 삶에 대한 점검은 어디인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 한번 생각해보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져. 요한 1서를 볼 것 같으면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우리가 빛 가운데 걸어간다고. 빛 가운데 걸어가는 게 어떤 의미예요? 여러분 혹시 우리가 빛 가운데 하나님이 영광을 위해서 빛 가운데 하나님과 함께 쫙 걸어가면 어둠도 다 갈라지고 모든 풍파도 다 없어지고 모든 게 잘 되고 그래가지고 잘 되는 걸 또 간증하고 할렐루야 막 손들고 이게 빛 가운데 걸어가는 건가요? 우리 한번 오늘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요한 1서 1장을 볼 것 같으면요. 빛 가운데 그러면 빛이란 것은 모든 걸 드러내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 1서 1장 4절, 5절, 6절부터 10절까지 볼 것 같으면 빛 가운데 행하고 이 말 뒤에 바로 나오는 게 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나오죠.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우리가 죄를 짓지 않았다 그럴 건 정말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신이 거짓말하고 하나님을 거짓말하게 만들어요. 그러나 우리가 우리 죄를 자복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깨끗게 할 것이요. 우리가 빛 가운데 걸어간다는 것은 나의 모든 이런 게 나오는 거란 말이야. 성경 앞에, 말씀 앞에, 기도 앞에. 그때 우리가 필요한 게 뭐냐?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거예요. 이게 빛 가운데 걸어가는 거지. 우리의 크리스찬 삶은 피를 투기면서 가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흰옷이 필요한 거고. 그래서 요한계시록, 요한의 기록 하죠. 같은 요한의 기록. 요한 기록에는 그 세마포라는 게 나오잖아요. 흰옷. 나는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영광의 하나님 앞에. 도저히 갈 수 없어요. 나에게는 뭐가 필요해요? 나에게는 옷이 필요해요. 하나님 앞에 서려면은. 그렇기 때문에 세마포고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게 뭐예요? 나의 죄가 다 튀어나온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모르는 죄가, 실수가, 과거가 나만이 아는 게 다 드러난다는 거거든요. 그 순간 그 자리에 필요한 분이 누구냐? 그분이 예수님이고 그 자리에 필요한 것이 cross, 십자가요. 그 자리에 필요한 것이 the blood of Jesus Christ, 예수 그리스도의 피라는 거잖아요.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면 이런 일이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우리의 삶 속에 이런 일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교훈이요. 하나님의 목적이요. 하나님의 축복인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래도 잘한 것은 하나님께 부르짖었어요.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셨어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 우리에게 주심을 감사합니다. 말씀 우리가 잘 간직하고 나를 점검하고 하나님을 가장 우리의 삶 속에 중심으로 하는 내가 희생하며 하나님의 영광이 돌리는
오히려 나의 희생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이 없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